시간은 1분. 7개 체급. 경상남도 마사지원드 첫 번째 판. 자, 맞다리! 첫 판, 유종배. 유종배 선수 손기술에 이은 상대를 또 상대가 네. 오른다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유종배 선수가 둘째 판 옆으로 치기! 둘째 판 유종배 아주 빠른 시간에 경장급을 팀에게 선사합니다. 중인중학교는 윤태현, 마산중학교는 김도현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판 선수 간의 3판 2선승제. 자, 옆으로 치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잡채기 김도현 동강을 끼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소를 먹이러 간다든지 놀이를 하다가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선배들부터 실험 DNA를 많이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고장 경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한 판을 해서 팀이 결승까지 진출할 때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 네. 자, 이제 움직입니다. 자, 뒷무릎치기! 백그림이 뒷무릎으로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신중한데요. 자,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할까요? 자, 앞무릎치기 시도, 오금 당기기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옆무릎치기! 저 선수는 손기술, 특히나 백그림 선수의 손기술이 계속 나오고요. 여기서 들어서! 재승기 성공! 백그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판입니다. 자, 들배지기 시도 좌우로 흔들었고요. 다리 들어올 듯.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버팁니다. 자, 그리고 배지기 하나 밀어치기. 김효정의 밀어치기. 자, 이제 둘째 판. 자, 젊은 선수도 팀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어려울 때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김효정 선수의 자세 때문에 경고 하나 받았고요.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뽑아듭니다. 뽑아듭니다. 김효정 역시 뭐 가감한 들배지기가 네. 기술도 좋은 이창범. 네. 자, 장사급 선택권 밀어치기. 이창범의 승리입니다. 장사급 선택권 심우현 감독의 선택권 믿음에 보답하는 한 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 들배지기 성공합니다. 너무나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은 이 선수. 첫 번째 판 밧다리 시도! 밧다리! 이준수의 밧다리 성공. 두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잡채기 시도! 자, 방어에 내고 있던 장지우. 장애가 됐어요. 장지우 선수의 왼발이 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51초. 자, 두 선수 신장도 똑같은 지금 180cm 아닙니까? 네. 자, 학년도 재판 남은 시간 51초. 안타리 들어갔는데요. 피해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배지기까지.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밧다리! 밧다리로 대감는 장지우! 자, 밧다리로 한 판씩 나눠 가졌습니다. 세 번째 판! 자, 밧다리 들어가나요?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자, 그대로가 선언됐어요.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잡채기 시도! 자, 다리에서! 자, 결국 이준수의 승리로! 입을 굳게 다물고 연전적으로 3대3. 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 백도우의 승리! 두 번째 판! 자, 뽑아듭니다! 그렇죠. 뽑아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권민수! 한자리로 한 판을 가져가서 1대1을 만드는 양팀. 세 번째 판! 자, 시작됐습니다! 자, 맞배지기! 자, 그리고 잡채기! 방어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선수일까요? 백도우가 세 번째 판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산중학교가 제19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 시금대회 중학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백대우의 과감한 공격이 오늘 제19회 증평인삼배를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네.